경제 현장에서 뛰는 50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올 3반기 경제활동인구 조사 결과 50대가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. 반면에 30대는 약 10% 가까이 급락했다고 합니다. 조만간 50대 경제활동인구가 30대를 추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50대가 되면요, 상당수가 은퇴를 했거나 또 은퇴를 목전에 두고 있을 텐데 일선 경제 현장에서 뛰고 있다니 참 의아할 따름입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, 50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 많이 취직돼서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. 노후가 보장이 안 되고 또 생활상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기업에서는 일할 나이에 잘려버리고 또 젊은 자식들은 취직 못해서 계속 부양해야 하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퇴직 이후에 비정규직이라도 취직해서 일할 수 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자는 것이죠.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복지 시스템의 허술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이용화의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.